제58주년 경기 농촌 지도자대회가 13일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하동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농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적 영역이라며 앞으로 관심과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또 농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농업 영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정한 농촌 경제, 새로운 경기 농업, 100년을 잇따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우수 회원 표창, 새로운 경기 농업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농촌 지도자 회원 재능 경연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